토요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나씩 해볼 텐데요. 일단 그 전에 흙을 보관하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흙이 보통 이거보다는 크실 거예요. 저는 이미 해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서 분리를 해놓은 건데, 흙을 받으시면 흙이 이제 이런 원기둥 형태로 오잖아요. 그 흙을 쓰실 만큼 이렇게 잘라내세요. 이렇게 뭐 원통형의 이렇게 흙을 잘라냈다고 가정을 하고 할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토련이 된 흙이잖아요. 토련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기계에다가 흙을 이렇게 넣고 안에 프로펠러 같은 걸 돌려서 이제 반죽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1차 반죽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 흙 반죽을 하는 거를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는 기술이 조금,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한 기술이에요. 익숙해지기 전까지, 익숙해지고 제대로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기술을 계속 연습은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저희는 지금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흙을 잡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게 쿵 쿵 하고 쳐주세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밀대로 흙을 이렇게 한번 쳐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쳐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쳐줘요. 만들어서 작업을 해줄게요. 이 상태에서 흙을 자르거나 해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 덩어리가 나오겠죠? 그거를 이런 재활용 봉투나 그냥 비닐봉투도 상관없고, 그 크림백 있죠? 주방에서 쓰시는 거, 그것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덩치가, 흙 덩치가 좀 커서 이제 이런 데다 보통 싸는데, 놓고 공기가 안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돌돌돌돌 싸주시면 됩니다. 하나씩이요. 그래서 쓰실 때만 요거를 가져와서 쓰시고, 흙이 모자르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걸 또 가져와서 쓰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쓰시려고 이렇게 꺼내실 때마다 이 흙이 조금씩 말라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깜빡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포장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흙 마르거나 이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씩 싸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거 흙을 이제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지금 손에 보시면 이렇게 흙이 묻었죠? 이 정도를 수도에서 닦으시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남는 흙 있잖아요. 그런 걸 하수구나 그런 데다 직접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럼 그게 나중에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수구 같은 데가 막힐 수가 있거든요. 작업을 하다가 이런 이 정도의 뭐 덩어리가 나왔다, 이거를 그냥 이런 흙물 있잖아요. 흙물 보면은 여기도 이제 흙덩어리가 들어있죠. 이렇게 마른 흙도 있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그냥 하수구에 버리시면 안 돼요. 꼭 이 흙을 다 건져내거나 해가지고, 아니면 이걸 다 건조시키거나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시거나, 흙 양이 좀 많다 그러면은 방금 보여드린 그런 볼이나 그런 데다 해가지고 따로 흙을 모으세요.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셔야지 됩니다. 하수구에 그냥 버리시면은 나중에 하수구 막히고 큰일 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흙을 아예 따로 모으는 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통에다가 물을 어느 정도 받아놓고 흙을 다 이제 거기다가 모아둔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양이 됐다 그럼 이제 그 흙을 다시 반죽을 해서 이제 쓰거든요. 근데 이제 반죽을 하시는 건 좀 나중 일이니까, 어쨌든 흙을 이런 뭐 작업을 하시고 남는 이런 흙 같은 거를 따로 꼭 모아두시거나 이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수구에 버리시면 안 돼요.
흙을 사셨으면 맨 처음에 이제 이런 원통형의 흙이 올 거예요. 이제 그게 토련기라고 이제 흙을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게 돌아가면서 흙을 섞어주고 뭐 공기도 빼주고 이제 그런 게 해서 한마디로 반죽을 해서 흙이 이렇게 원통형으로 나오거든요. 그걸 잘라가지고 포장을 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네모나게 저는 쳐놨습니다. 이거를 쓰실 때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맨 처음에 그렇게 흙 반죽이 한번 돼서 왔다 그래도 이 안에 흙 안에 공기가 차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잘라볼까요? 잘라보면은 이런 부분에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 이렇게 이렇게 기포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있으면 왜안 되냐면은 나중에 이걸 이제 만들고 나서 건조를 시키잖아요. 건조를 시킨 다음에 굽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부분이 기물 안에 기포가 그대로 갇혀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구울 때 안에 공기가 팽창을 하겠죠. 그러면은 터져요. 그 부분이 퍽 하면서 터지거든요. 근데 보통 작업을 하고 기물을 이렇게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두세 가지. 많게는 작은 뭐 소주잔이나 그런 같은 경우는 막 몇십 개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한 판에요.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이제 기물에 기포가 들어있다. 퍽 터지면서 이 옆에 기물에도 영향을 줘요. 이제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기포를 다 빼야 됩니다. 그 작업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작업하시기 전에 아마 처음엔 안될 거예요. 꽤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손에 익을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대부분 꼬박밀기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꼬박, 꼬막, 둘다 이제 좀 혼용을 해서 쓰긴 하는데, 이제 뭐 국어 사전인가? 거기 올라 있는 건 이제 꼬박밀기가 맞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쨌든 보통 근데 도자기 하시는 분들도 보통 대부분 꼬막밀기라고 하시니까 그냥 저도 편하게 꼬막밀기라고 할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흙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오른손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으로 흙을 눌러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흙이 이렇게 밀리겠죠. 그때 이 반대쪽 왼손으로 받쳐줍니다. 눌렀죠? 그 다음에 흙을 올려요. 이렇게. 그리고 그 부분, 방금 눌린 부분 있죠. 요 부분. 그죠? 여기를 이렇게 눌렀죠? 요 부분을 접어요. 안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부분부터, 이렇게. 이 부분부터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럼 안에 기포가 찰 일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잡아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잡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약간 요렇게 돌아가게. 여기서 약간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돌아가게 올리면서 다시 이렇게 눌러줘요. 그러면은 다시 잡고 누르고. 이 손은 아까 이렇게 누를 때 받쳤죠? 그 다음에 이 손으로, 이 왼손으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흙이 어떻게 손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뒷자를 그려요. 뒷자를 해서 돌려서 누릅니다. 잡아서 돌리고 눌러요. 돌려서 누릅니다. 그럼 흙이 이쪽에서 눌린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흙을 계속 이렇게 조금 조금씩 돌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흙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돌면서 여기서는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흙이 여기서 이렇게 말려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나와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흙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굉장히
그래서 어색하실 텐데, 어색하시고 이제 잘 말면은 여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서 밀었던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쭉쭉 쌓이게 되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작업을 하시기 전에 지금 이거는 이 정도 양은 좀 많고 한요 정도? 방금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흙을 좀 많이 잡아서 했는데 처음에 하실 때는 한요 정도 흙, 아까 맨 처음에 저희가 잘라놨던 흙양 있죠. 그 정도 흙을 잡고 조금 처음에는 말랑말랑한 걸로 연습을 하세요. 이게 잘안될 거예요. 이렇게 몸을 써서 눌러주셔야 됩니다. 팔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로 흙을 이쪽을 여기를 조금만 잡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서 돌려서 누른다. 돌려서 누른다. 이거를 처음에 좀 느리시더라도 확실하게 돌리고 누른다. 이거를 숙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나갈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마무리 작업이죠? 조금씩. 그래서 흙을 아까처럼 누르는 게 아니라 흙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아주듯이. 이렇게. 반대쪽, 그 다음에 흙을 돌려서 반대쪽도 이렇게 대굴대굴 굴려주듯이. 그 다음에 비판이 될 부분을 쳐주면은 이게 꼬막밀기 완성입니다. 흙을 한번 잘라볼게요. 기포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치실 때 혹시나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층간소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쳐서 하면은 공기도 빠지고, 아까도 보셨지만 흙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돌잖아요. 그러면서 혹시나 흙이 제대로 안 섞였던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흙도 같이 섞어주고, 그 흙도 더 이제 좀 찰지게 되니까 작업하기 여러모로 좋아요. 적정량의 흙을 빼줘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 상태로 그럼 이렇게 납작한 형태가 되겠죠? 지금은 좀 이렇게 뭐 반드시 자를 때 두께를 딱 맞춰서 자르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필요한 양을 정해서 자르는 거니까. 그리고 흙을 이렇게 톡톡톡톡 쳐가면서 지금 여기서 대략적인 두께를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쳐주면서요. 그 다음에 이 목, 저희 전에 준비했던 밀대 있죠? 밀대로 흙을 쳐줄 건데, 이런 식으로요. 위에서 그냥 이렇게 쳐가지고 얇게 만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줘서 한쪽으로 치시는 게 좋아요. 그럼 흙이 자연스럽게 한쪽으로만 밀리겠죠? 그리고 이렇게 흙을 잘 쳐주고, 밀대로 살살살살 밀어줘요. 그 다음에, 뒤집어서 또 살살살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원하시는 두께가 될 때까지 계속 쳐주시거나 밀대로 밀어주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코일링인데 아까 판치기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두드려서
펴서 이제 작업을 했고, 두 번째는 흙을 적당량을 뜯어주시고요. 이 흙을 조물 조물 조물해서 길다랗게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에 이걸 놓고 손으로 펴서 길다랗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줄 건데, 이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이런 식으로 돼요. 원통이 아니고 이렇게 한쪽이 납작해져 버리는 이런 식이 되는데, 이게 코일링을 하실 때 이렇게 흙을 쥐고 하잖아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한 바퀴가 다 굴러가게. 여기서만 이렇게 이렇게. 이쪽을 잘 보세요. 이렇게만 굴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만져질 수 있게 굴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실 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길게 손바닥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쓰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밀어주시는데, 여기서 또 다시 아까처럼 이렇게 납작해지는 이유가, 이걸 할때 누르세요. 눌러서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눌러서. 그러면은 이렇게 찌그러져요. 이런 식으로 찌그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걸 해주실 때, 이제 어쨌든 저희는 이거를 한 여기까지 만들어, 요 정도 두께까지 만들어 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옆으로 어쨌든 흙을 눌러서 이 부분의 두께가 얇아지려면 흙이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양 옆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길어지는 건데, 흙을 눌러가지고 흙을 강제로 옆으로 보내려고 하세요. 이 부분을 눌러서 흙을 옆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손을 잘 보시면은, 제가 힘을 그렇게 많이 안 주고 있거든요. 그냥 손을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얘가 가는 방향만 이제 컨트롤해 준다는 느낌으로, 가는 방향으로만 한 번에 길이를 쫙 늘려서 피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약간 두껍죠? 두꺼운 부분도 그냥 이렇게 눌러서 내가 두께를 맞춰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살살살살 컨트롤을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익숙해지시면 이제 빨라지는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모양도 이쁘게 안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은 이렇게 좀 잘라서 이렇게 계속 만지다 보면은 그 흙이 말라요. 그럴 때는 손에만 살짝만 이렇게 물을 묻혀주세요. 살짝만.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다시 해주세요. 근데 이제 흙이 너무 많이 말랐다.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만 살짝 발라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또 너무 길어지면 다시 자르고, 또 다시 원하는 두께 굵기가 될 때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판치기라던가 이런 코일링 같은 건 처음에 모양이 이쁘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꼬박 밀기하고, 이런 판치기, 코일링, 이런 거는
내가 어떤 이제 작업을 하실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컵을 만든다거나, 뭐 이제 소주잔을 만든다거나, 그런 작업을 하시기 전에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미리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고 싶은 작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오늘 배워본 판치기랑 코일링으로 이제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